지난 주말에도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9명,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신규 환자는 365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24명 늘어났습니다.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7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병실을 사용하였고 환자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거나 투석과 재활 치료 시 접촉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60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25명 줄었습니다. 확진될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 가동률도 70%에 육박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미미한 상황. 휴가철 이동량도 줄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은 추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 발생 동향을 보면서 세부적인 유행 양상, 유행 패턴들을 좀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만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10부제 방식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약 200만 명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